찬란한 태양이 바다에 오른 선장을 맞이해 주네요. 내일 이런 좋은 풍경 보시면 좋으시겠어요. 아, 공기가 맑으니까 엄청 기분 좋죠. 태양의 호위를 받으며 도착한 먼 바다. 삼치 조업의 시작이자 중요한 과정은 이 기다란 대나무를 양쪽에 펼쳐 설치하는 겁니다. 이 대나무가 삼치를 유혹할 낚싯대가 된다네요. 선장님, 이 대는 뭔가요? 대... 아, 지금 대나무 낚시로 해서 고기를 잡고 있어요. 빠른 먹잇감을 쫓는 삼치의 습성을 이용한 전통 어업 방식. 대나무 낚싯대 하나에 네 개의 낚싯줄을 달고 배가 낚싯줄을 끌고 가면서 잡는 방식이랍니다. 긴 대나무에 달린 낚싯줄들이 멀리 퍼지며 물이 지어 다니는 삼치를 유혹하는 거죠. 배가 계속 움직여야 하지만 혼자서 할 수 있어 전통 방식을 고수한답니다. 그런데 한번 나오면 한 얼마나 잡아야 돼요? 평균적으로 하루 나와서 잡으려면 한 20마리는 잡아야 되는데 네. 뭐 못 잡으면 할 수 없고 더 많이 잡으면 좋고 그냥 되는 대로 주는 대로 조류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 베테랑 어부에게도 삼치잡이는 복불복. 얘는 고두 아니에요? 네, 삼치 종류가 아닙니다. 마수거리는 고등어. 육지에선 나름 귀한 생선인데 이곳에선 찬밥 신세네요. 그나저나 해는 중천인데 바다는 깜깜무소식. 너무 물이 마르다 다 어디로 도망가 보면 갔어. 밥을 바빠가지고 아니 센스에서 얼굴 봤어. 그럼 이 친구 오신 거 같아요? 네, 우리 친구가 여기 보여요. 잘 앞에 빈손으로 돌아가나 했는데 삼치가 잡힌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달음에 달려가는데요. 정말 삼치가 잡힌 걸까요? 많이 잡았어? 아, 조금 잡았어. 어, 잘했네. 우와, 크다요. 어우, 선생님 그럼 몇 킬로짜리예요? 네, 한 6킬로 나갈걸요. 이야. 제가 해는 잡았네. 몇 시까지 할 거야? 들어갈 거야? 아, 이제 저 술 뺐으니까 들어갈라네. 네, 알았어. 네.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 차고. 친구는 네. 아침에 이걸로 시작을 해놓으니까 더 많이 잡고. 아, 여기서 바로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그럼 나는 이제 저거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하니까. 그거 잡고. 바다 위에서는 욕심 부리지 않는 게 어부들의 철학. 할당량 채운 친구가 떠나고 친구가 넘겨준 명당에서 심기일전 다시 삼치잡이에 나서는데요. 손맛 보지 못한 어부의 마음은 초조합니다. 마음도 바빠지신 것 같아요. 네, 바빠요. 멀리 해서 술을 바꾸고 해야 되니까. 장소가 바뀌었으니 방법도 바뀌어야 한다는 선장님. 이건 뭔가요? 가짜 미끼요. 가짜 미끼요? 네, 멸치하고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끌고 다니면은 달라서 물어요. 멸치처럼 보이는 가짜 미끼를 이용한 외줄 낚시. 이번에는 삼치가 모습을 드러낼까요? 나중에 막 잡았다는 무전도 나오네. 그때 삼치 오매불만 기다린 가을 진객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관건은 크기. 아,
선생님 그 꽤 큰데요? 3kg 좀 넘겠어요, 3kg. 몇 kg까지 잡아보셨어요? 저는 아직 10kg짜리는 못 잡았어요. 9.7kg가 최고. 애타게 기다리던 어부의 마음을 알기라도 한 걸까요?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삼치가 줄줄이 올라오는데요. 언뜻 봐도 힘이 만만치 않은 녀석들. 묵직한 손맛에 그동안 바닷바람 맞으며 기다린 수고가 눈 녹듯 사라집니다.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순간이지만 이 맛은 경험하지 않으면 모른답니다. 바빠요, 이제. 가늘이가 오래 잡고 있으면 잘라갖고 가버려. 거기가 물 때 잡아야 돼요, 물 때. 이빨이 날카로운 삼치는 조금만 타이밍을 놓치면 줄을 끊고 달아나기 일쑤. 그래서 속도전이 필수랍니다. 노련한 어부의 손놀림에 텅 비어있던 수조가 금세 꽉 들어찼습니다. 선생님 몇 마리 잡은 것 같아요? 5마리. 그동안의 기다림이 지금의 결실을 만든 것일 테죠. 어부의 가을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삼치 가득 싣고 어란진 항으로 돌아왔습니다. 배를 대기가 무섭게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네요. 삼치 가지러 오셨어요? 예. 와, 너무 덥다. 싱싱한 삼치를 먼저 가져가려는 손님들의 눈치 싸움이 시작됐는데요. 이맘때만 볼 수 있는 진 풍경. 삼치 어디다 쓰시려고요? 아, 이거 지금 참 맛있죠. 냉동이 좀 얼려가지고요. 이렇게 사슴이 떼가지고 먹으면 좋습니다. 무게를 달아서 킬로그램당 가격이 정해진다는데요. 지금 줘야 되는데. 팔아. 두개만 빼자. 영어 엄마. 14만 3천 원. 팔아. 가만 있어. 갓 잡은 삼치를 직접 눈으로 보고 살 수 있는 것이 장점. 계산하기 좋게. 사장님 삼치 오늘 어떠세요? 어때요? 싱싱하게 좋아요. 입소문 타고 찾아오는 이들로 이맘때면 문전성 시. 삼치 기다리는 사람이 어떻게 많은지 지금 바쁩니다.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눈 깜짝할 새 삼치가 동이 났습니다. 됐지? 꽂아서 다 팔리니까 기분이 이게 기분 좋습니다. 바로 이 맛에 고기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이 준 선물에 감사하며 오늘을 힘차게 살아가는 사람들. 해남의 풍요로운 가을은 이제 시작입니다.